젊은 마리아는 메시아를 밑에 담겨낼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에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의 여정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를 은혜 받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에서는 그녀와 모든 인류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시편에 기록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그녀를 구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치유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예상했을까요? 그녀는 그가 무리를 걷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진실된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